코엑스의 코바 전시 보러 가는 길에 시간이라 점심을 먼저 먹고 가려고 크라이 치즈버거 오랜만에 들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없어야 될 텐데. 네, 테이크아웃 말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야 역시나 사람들이 많은 느낌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군요. 자리가 없군요. 예, 버거 가격이 대충 이런데요. 여기가 치즈버거랑 더블 치즈버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크릿 메뉴로 33버거, 44버거가 됩니다. 아, 패티를 추가하고 치즈를 더 넣어주는데 1200원씩 계속 늘어요. 그리고 세트 메뉴 있고 뭐 이런 구성이 있는데 저는 33버거에 치즈 감자로 변경했습니다. 가격이 이만큼 나오네요. 9,700원 나오네요. 원래 여기 둘이 와야 음료 나눠먹고 감자 나눠먹고 해서 쓰는데 혼자 먹으려니까 좀 세게 나와요. 네, 여기도 음료 컵을 주고 드링크바에서 음료를 자율적으로 무한리필로 마신 방식인데 미국의 인앤아웃이 그렇듯이 여기 레모네이드가 있어요. 레모네이드, 체리에이드 그래서 따라 마실 수 있고 케찹이나 핫소스 같은 것도 저렇게 작은 컵에 담아 올 수 있습니다. 네, 아 배불리 잘 먹고 나왔습니다. 뭐 잘. 나오긴 했는데 네, 옛날에 부천대 본점이 있던 시절에 겪었던 만큼의 감동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아, 가격도 조금씩 더 오른 것도 있고 분명히 오늘 공복에 첫 끼로 먹었는데도 아, 막 감동과 행복감에 막 빠지는 그런 느낌이 예전만큼이 아니네요.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이제 코바로 가보겠습니다. 코엑스 별마당을 지나서 네, 한참 등록하는 곳에 왔고요. 예전보다 확실히 편해졌네요. 예전에는 사전 등록을 해도 작성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바코드 찍어서 바로 프린트된 걸로 이렇게 찍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층에 이렇게 방송 관련된 있는데 여러 가지 방송 장비들, 1인 방송 미디어 교육 세미나관도 있고 여기는 1인 방송 미디어 특별관. 여기를 한번 가서 볼까 싶어요. 일단 시관으로 입장을 했는데요. D관으로 가서 일단 먼저 좀 얼마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얼마나 분들은 다 1층에 계실 텐데 사실 제가 음향적으로 그렇게 관심 있는 건 아니라서. 와, 사람들 많이 몰렸다. 중계 CG 하는 거 봐요.
나 예전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짐벌을 하나 지운테걸 샀었는데 거의 사람들이 짐벌 많이 안 쓸 때라 나름 얼리 어댑터처럼 썼는데 약간의 좀 고장 같은 게 있어서 작동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게 정품이 아니라서 애매하더라고요. 수리가. 이 유쾌한 생각이라는 곳에서 그거 정발하긴 하는데 저는 정품이 아니라 그래도 한번 물어볼까 싶어요. 수리가 되는지. 네, 아, 유쾌한 생각에서 인스타 360 에보를 수입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실물을 처음 보는데 조금 만져보고 가는 것 같아요. 미디어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장비 셋업을 하고 한다는 걸 좀 전시하는 것 같은데 카메라 마이크 조명 조명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1인 방송 미디어 하는 거 관련된 장비들 전시 걱정되어 있는데 아 이런 거 뭐 과학지식? 너무 지겨운데 누가 이런 걸 보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데 올릴 때마다 조회수가 빵빵 터지는 거죠. 왜? 유튜브 내에 그런 채널이 거의 없고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줘 소니관 방송에 또 공장이 인스타 360도 전시관이 있네. 그렇죠. 근데 요즘에 AS 물어봐야겠다. 아니 진짜 무슨 말까지 나냐면 아, 저도 나름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얼리 어댑터급인데 주변에 어쨌든 원엑스가 너무 잘 나와서 홍보도 많이 하고 권하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쓰는 걸 보고 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작 스크래치가 딱 나가지고 수리를 하려고 했더니 아 김영범 씨? 네. 어떻게 나고 저예요. 그 어디서 봤는데 저도 지금 쓴 지 한 두 달 좀 더 됐는데 저도 나름은 좀 많이 쓰고 저 실사용기 되게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저 막 여행 VR 일본 영상을 15개씩 올리고 아, 보셨어요? 네, 저희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장 판매가 저기 저희도 실제로 구입하시는 분이 쭉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적게 팔리더라도 이 구입하시는 분이 진짜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리뷰를 하더라도 저희는 그냥 그런 건 없고 단점을 말해주지 말라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뭐 단점이 있다면 전 다 얘기할 거예요. 제가 리뷰 영상들 많이 봤고 예상도 해서 이걸 했는데 아, 생각만큼 불편한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했고 근데 추가적으로 더 말하게 될 수 있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전문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보란 듯이 리뷰 영상을 찍고 이러지 않아서 그렇지 아 언제 한번 말로라도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죄송한데 어쨌든 제 채널에서는 일단 단점 얘기를 했었죠. 7분에 걸쳐서 제가 AS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카페도 썼지만 일단 전 VR이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뭐 그런 돌리는 앵글들 후편집이 가능하고 전 사실 2.35:1 비율로 찍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들 영상을 위아래를 깎아가지고